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격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 그리고 한반도 안보 관련 뉴스가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도요,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근 뭐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를 드립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안은 한미 국가 통수 체계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가정을 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자, 미군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정전 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전문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정곤 교수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북한이 벌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네. 정전협정 위반이죠. 그다음에 휴전선에서 뭐 총격 도발도 하고 네. NLL 넘어서 뭐 포탄도 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수시로 이 정전협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뭐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할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2015년도 목함지뢰 때 사건인가요? 그렇죠. 그때 목함지뢰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군이 북한 지역으로 K9 자주포를 쐈었죠. 네. 선제 타격입니까 아닙니까? 응징이죠. 응징이죠. 그렇죠. 네. 한참 시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제 타격, 응징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붙여 바로 사건에 이어가서 해야만 응징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건 주장하기 나름이잖아요. 네네. 선제 타격도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저기 문 대변인께서 선제 타격 우리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괜히 해가지고 저런 어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때릴 겁니까? 라고 물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중국, 북한 다 달라붙으니까 그걸 네. 일단 배제를 한 거고요. 선제 타격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지금 저기 대변인 말씀을 자막에 들어보면은 이번 작전을 만약 한다면 주체는 한미연합사가 되겠다는 얘기고요. 한미연합사가 네. 움직일 때는 양국의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면 합참의장이 명령을 받아서 한미연합사에게 작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네. 시스템을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대변인이나 장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요. 네. 미군이 우리 군과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는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지금 대변인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가동한다는 걸 전제로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네. 전시작전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죠. 그렇죠. 연합사가. 한미연합사를 미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50대 50으로 정확히 양국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규정이나 그런 시스템은 얘기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당치 않고 과연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 근데 한국 정부의 협조 없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느냐? 타격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국내에 미국 사람이 30만 명 있습니다. 네. 30만 명을 철수시키려면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 그렇죠. 도대체 철수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과거 94년도에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미국인이 10만 명이었습니다. 네네. 10만 명을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 도대체 철수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노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때 포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래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다웨이가 10일 날 한국에 네. 와가지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우리 장관부터 쭉 만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주자들을 쭉 만나고 있거든요. 네. 대선 주자를 직접 만난 거는 네. 유승민 후보를 직접 만나 심상정 후보하고 두 사람만 만난 거고 나머지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는 직접 만나는 거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간 겁니까? 우다웨이가 와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각 캠프에서 집권을 했을 때 사드 문제를 어떻게 아하. 해결할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특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한 그리고 설령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우리 중국이 협조를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하자.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네. 하는 설득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정치적 형상을 볼 때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네. 우다웨이가 한국에 온 거는 어떤 행사 다음에 온 겁니까? 미중 정상회담 네. 다음에 온 거죠. 미중 정상회담의 종속물입니다. 네. 그러면 미중 정상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길 왔느냐. 그걸 북한 관련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네, 북한 문제면은 위기의 주체는 북한인데 왜 대한민국으로 옵니까? 우리가 선제 타격, 우리는 뭐 핵 위협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위험 북한이 하고 있는데 네. 우다웨이가 북한 가야지 왜 한국에 왜 왔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교 행위를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있고 공개적으로 네.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우다웨이가 한국에 온 거는 약간의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양반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하고 한국 도발하지 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사드 얘기만 하고 네.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행사만 하고 가면 그만이죠.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북한하고 중국 간에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느냐. 네. 이거는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렇군요. 거기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도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문을 하고 이런저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찰기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 떴는데 이렇게 쑥 돌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돌고 간 겁니까? 뭘 찾으러 지금 돌고 간 겁니까? 할비승 항공모함 전단이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고 있으면 지금 기본적으로 요코스카에는 미칠한 데가 있고요. 네. 할비승과 같은 비슷한 세력이 있으니까 네. 지금 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하면 정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한 6척 정도 되는 구축함들은 동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온다 그러면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이나 또는 일본의 구축함들이 동해로 들어오거든요. 쭉 배치가 될 텐데 그거를 사전 정찰하기 위해서 온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거고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 말고도 러시아까지 지금 한반도 주변을 정찰기가 도는 걸 보면 필리핀에서 항로를 바꿔서 한반도로 돌아오는 이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의 칼빈슨호의 움직임을 굉장히 러시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 미군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건데요. 자, 궁금한 게요.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이게 지금 4월에 과시를 하기 위해서 발사할 수 있는 시험발사 미사일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05주년이거든요. 네.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지금 현재 미국이 여러 항공모함과 강습 함 이런 함들을 지금 이제 동해에다가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쏘거나 아니면 ICBM을 빙자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에 이거를 요격을 하겠다 하는 거를 호주와 동맹국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안다라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소린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 미국이 아니면 미국이 직접 밝혔다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이 밝혔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 제가 볼 때는 저 말이 사실 가능성이 높고, 네. 아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도 북한이 ICBM을 쏘면은 미국이 요격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 같아요. 또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일본 정부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자기들이 요격하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또 아베가 직접 시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미사일이 일본의 EZ를 침범하거나 하게 되면은 아마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이 SM3 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리아 공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시리아 정부군은 기본적으로 IS를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네, 네. 그럼 미국하고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공공의 그렇죠? 적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런 네. 구도가 되죠. 근데 아예 그 시리아 정부가 굉장히 독재 정권이라서 미국은 반대하는데 러시아를 네. 지지하는 세력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세력이 자국민을 화학 탄으로 쐈습니다. 네. 이거는 국제법상으로 CWC 화학 무기 금지 협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권에서 59발의 토마크를 쐈습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한 번 더 적용시키면 됩니다. 네. 자,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한다면 어떤 도발이 있겠습니까? 지금 태양절이나 창건일 전으로 해가지고 ICBM이나 어떤 탄도미사일을 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핵실험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면전처럼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막아 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세모적 경우는 무조건 전쟁입니다. 그건 그렇겠죠. 특이 없는 거고요. 그럼 앞에 두 가지를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문제인데 네. 그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를 미국은 레드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가?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호주의 저 신문이 얼마나 유명한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보도한 걸로 보여요. 지금 각 정부에 다 통보한 거, 우리 네. 정부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저 황 대행도 트럼프하고 통화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쏘면은 이번에 SM3를 잡을 겁니다. 네. 잡고 난 다음에 북한이 팔팔팔팔 떨어갖고 만약 이쪽으로 미사일을 쏜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서로 선제 타격하면서 그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해버린다. 네. 그것도 레드라인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조치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이 어느 지역을 토마호크로 쏘겠죠. 토마호크라고 하는 거는요. 네.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 시리아처럼 시리아는 거의 방공망 레이더망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냥 비행기 가서 때려야 되는데 왜 토마호크로 쐈느냐. 북한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를 중국 네가 보고 있을래? 라고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논의된 게 그런 거였고 시진핑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북한, 너 핵실험하거나 이번에 미사일 쏘면 원유 끊는다. 기름 끊는다. 네. 네. 그거 뭡니까? 저기 그 무슨 댐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태평만. 네, 태평만 댐. 네. 그 원유 수송만으로 중국이 끊으라고 미국이 수없이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끌어왔잖아요. 네. 그 시진핑이 지금 제가 아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다 그랬는데 우다이나 한국에 보내서 시선을 분산시켜놓고. 네. 지금 북중간에는 그게 벌어지고 그렇게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석유 끊어지고 하게 되면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네. 아마 김정은이가 지금 상당히 왜 우리 어릴 때 레슬링 한번 넉사짜 굳히기 네.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데 지금 글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에서는요 태양절을 앞두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이 핵 선제 타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황병석 동지가 했습니다. 미조와 괴뢰역적 회장의 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만약 놈들이 끝끝내 침략지원정의 불집을 터뜨리려 한다면 강력한 핵선제 타격과 번개 같은 공격작전으로 침략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열병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용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우리 인민군대는 송수는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태양의 성지 금산 태양궁전에서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합니다. 네, 오늘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과거의 예로 볼 때 이 핵 능력을 과시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북한의 발언 나오겠죠? 예, 발언이야 뭐 최고인민회의에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오니까 그 나오겠는데 과연 그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국 자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는 핵 보유국 기유와 관련해서 그걸 공고히 하는 법률을 채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에도 이어질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핵실험 네. 아니면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진전된 것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현재까지로서는 좀 뭐가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핵 선제 타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겁박을 주는 말들은 자주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걸러서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상으로 볼 때는 핵 선제 타격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핵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일단은 방어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현재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그 강공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현재 이렇게 말을 강하게 했지만 네. 전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면은 네. 자기들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굉장히 방어적인 얘기로 봐야 되고 자기들이 네. 핵전쟁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과연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테 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소형화 경량화가 됐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하고 일본 정도는 노동미사일이나 이제 스커드 ERS 실어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정부에서요, 외교 문서 23만 페이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 특사와 만났을 때 핵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우선 그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네. 굉장히 빨리 원자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자력 연구원을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원자력 연구소에서 핵 개발을 시도했었죠. 근데 네. 그게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그걸 없애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에너지 연구원으로 바꿨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원자력 연구원으로 전환을 했는데 네. 그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쯤에 그분이 핵을 못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핵이 세 개만 있었으면 북한을 대화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똑같이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대화하자 그러죠. 그런 역을 한번 저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보여줬던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 세 개만 있으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말하자면 무릎 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였군요. 예. 자, 그런데 핵 개발 중지가요. 일단은 레이건 대통령과 이게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전 대통령. 네, 81년도 1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방문하기 전에 벌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한테 핵미사일을 포기하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방위가 성사된 거고 네. 그다음에 60억 달러 원조는 방위 조건은 아니고 뭐였냐면은 우리가 현재 이 중국 공산당하고 소련 공산당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산주의 3개국을 막고 있으니까 네. 일본이 한 우리한테 100억 불 내놔라 네. 라고 주장을 해서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강해가지고 100억 불 다는 아니고 60억 불을 일본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네. 이제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기 지금 조금 보충 설명할게요. 그때 이제 전 대통령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백곤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현무로 가려고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핵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레이건 정부에서 둘을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이쪽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체라고 되어 있는데 해체는 아니고요. 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바로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 미사일 만든 부서를 무력화시키는 걸 했었고 네. 핵 개발을 하던 원자력연구소를 에너지연구소로 바꾸게 합니다. 네. 그래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팀은 현무 미사일을 미국 기술을 받아서 개발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 원자력연구소는 그 후에 다시 이름을 살렸지만 원자력 발전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제 일본 돈 60억 달러 받아서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미사일은 지금 보게 되면 800km까지 가는 걸 개발하게 됐는데 우리 핵무기 네. 쪽은 전혀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정부들이 계속 비핵화로 가서 그런데 그 직전에 전 대통령이 아 우리가 그때 핵을 포기하긴 했지만 했었으면 세 개만 있었으면 하는 건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북한 내부 이야기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평양 주민 60만 명이 지금 강제 이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북한 정부가 최근에 국가보위성하고 인민보안성 주도로 해가지고요. 네. 평양 전체 주민이 한 260만 됩니다. 네. 그중에 60만 명가량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20-30% 되는 저 숫자를 평양 외곽으로 다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탈북자. 네. 사실 행방불명자도 대부분이 사실은 탈북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북한에서
자기 가족이 없어지고 나면은 얘기를 할 때 아 행방불명 됐다 이렇게 해야지만 네. 대부분 이제 탈북자니까 행방불명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위조 사범 네. 그리고 나만의 뭐 드라마라든가 뭐 그런 영상물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 한 60만 명을 모아가지고 평양 외곽으로 이제 내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국가 보위성 그리고 인민 보안성 도대체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예, 위력이 있길래 이렇게 그냥 강제로 주민들 그냥 내쫓아도 저거는 저 어떤 그 조직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김정은 지시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예. 것인데 저거는 김정일 시대도 한번 했고 네. 김일성 시대도 한번 했습니다. 평양은 완전히 북한 내부에서 귀족만 사는 데니까 서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한 200만 정도가 적당한데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많이 커지면 300만까지 커지는데 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100만 명 정도를 지방으로 내쫓습니다. 네. 이번에도 260만까지 되니까 60만 명을 내쫓는데 내쫓는 사람의 이제 그 선정 기준이 이제 탈북자가 주로 됐고 우리 한국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이 주로 됐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주목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단속하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 주민들이 구라빠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구라빠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룹바인데 그룹을 이제 러시아 말로 읽은 겁니다. 아, 그룹. 네, 영어로 네. 그룹이라는 말을 구룹바라고 얘기를 인민보안성은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이고요. 네. 국가보위성은 국정원입니다. 비밀경찰하고 아. 일반경찰이 싹 푸는 겁니다. 네. 사실은요, 평양에 네. 살면은 일단 직업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나오는 배급하는 그 식량 예. 이런 것들이 좋고 복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두세 배 좋기 때문에 네. 평양에서 쫓겨나간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한테 처벌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북한 내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나씩 다 짚어봤고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그리고 동아일보 출판국 이정훈 편집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